나야. 면목 없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. 일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. 정말 상상도. 이렇게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해서 미안해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나 정말 힘들다, 자기야. 왜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모르겠어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큰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거? 사람이 그 정도의 욕심도 부리면 안 되는 거였나? 그게 그렇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였던 걸까? 모르겠어. 정말 모르겠어.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지만. 그래. 그렇게 생각할게. 하지만 나한테 그런 말이라도 해줘서 고마워. 내 얘기에만 푹 빠져 있었네. 자긴 힘든 거 없어? 있다면 지금 털어놔. 나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보여버렸잖아. 무슨 소리야. 자긴 자기 몸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.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니까 걱정 마. 어제 봤을 때딱 좋던데. 내가 좋아하는 몸 자기가 싫어하지 마. 응? 역시 자기한테 전화하기 잘했어. 밤새 잠안 와서 뒤척일 것 같았는데 네 덕분에 조금이라도 눈 붙일 수 있을 것 같아. 자기도 잠안 오면 내 생각하면서 보내길 바래. 잘 자. 내 꿈꿔.